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아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수표를 귀중하게 여기고 잘 보관했다가 그 수표가 꼭 쓰여질 때 씁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종이 쪽지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기도 하고 버리기 무가치하게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갖고 있다가 꼭 씁니다. 그러나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버리기도 하고 외국 돈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장난감인가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은행에다 갖다 맡겨가지고 그것을 또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동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골동품의 값어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보관해 놓지만은 골동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기 그릇이 뭐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게 자리만 차지하고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족자를 봤는데 그림이 이게 뭐 우중충한 그림이고 누가 그냥 애들이 장난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진품인지 또 이게 명품인지 그 감정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 얘기해 주면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러면 잘 보관을 해놓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타이타닉호에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올려낸 그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이 바이올린이 15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15억짜리 바이올린이 그 연주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저는 10억 없을 뿐만 아니라 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아는 백성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이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값어치를 모르는 북한 땅의 백성들은 이 김일성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 안 해주셔서 그런지 하여튼 가난하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지금 미국 땅에도 보면 자꾸 요즘에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을 때 미국이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예수님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라가 꼴이 이상하게 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중한 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북한에 신앙생활하다가 남쪽으로 쫓겨나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말이죠 막 강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이 좀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느끼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돼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 오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오른편에 앉히신 그런 분이시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신 분이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이 귀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값어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기도 중에 만물의 권세의 그 은총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나 귀하고 좋으신, 귀하신, 선하신 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임장을 써준 문서에는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요. 대사가 대통령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은 그분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귀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통령은 극빈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동격으로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죄수들을 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도 죄수들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특사를 진행하면 간수들이 그를 풀어줍니다. 대통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간수들이 어기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잘못했어 그래서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죄수들을 감옥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인했으면 우리들이 죄 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의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주시는 영적인 은혜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소중하신 분, 귀하신 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60 넘어서 70 넘어서 100살까지 누구하고 같이 지내겠습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통화했더니 권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아 글쎄 친구들이 자꾸 하나씩 가는데 말이지 이게 좀 친구들이 가니까 좀 마음이 좀 찜찜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친구들이 가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자꾸 사람의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지방에서 유대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뜰에서 말이죠, 아주 탐대하게 전하기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뭐라느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육신적으로 따라가겠다고 허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이 대제사장의 계집종, 대제사장의 그 문을 지키는 계집종에게 얘기하기를 뭐라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아이, 계집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억양을 말씨가 비슷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냐면 저주하고 말이죠. 나는 그 이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예수님 이름까지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함 받고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잡힐 때는 그렇게 불안했던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모인 곳에서 또 공회에 와서 잡혀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때리겠다고 막 그냥 으렁더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몰랐다가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났는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이게 영적인 영성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목숨이 두려웠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추장스러웠어. 예수님을 알았던 게 불편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 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 같은 영적인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중성을 알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중성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값어치 있는 사람과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무실 때도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과 구원과는 깊은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끔 보면 지나가다가 그 단군 할아버지라고 여기 앉아, 아직도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될 텐데 아직도 앉아 계세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단군 할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뭘 줘 주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돌에게 절을 하면 돌이여 뭘 주시옵소서. 그럼 돌이 뭘 줘요. 또 예수님께서 나무한테 절을 하면 나무가 뭘 줘요. 자꾸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이만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단의 뭐 길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안상홍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그런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김일성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구일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님자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어떡하냐면 잡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막 그냥 고통을 주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예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분명히 낮은 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안 된 얘기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지 예수님의 어머니지.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이 얘기하고 있는 조상신에 또 기도할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예수님을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름 부르고 싶으면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 잘못된 이름을 부른다고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사도 바울의 영성, 베드로의 영성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은 주님 그러면 술 주자니까 술이에요.
자꾸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알라가 주님, 그러면 알라가 주님인 것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를 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한다 그랬으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받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에게 권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반드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으니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군대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말이죠, 교회 가서 밤낮 기도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응답을 받는 그 시점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아주 잠 가운데 말이죠, 가장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는 그 평안한 잠을, 집에서 자는 잠보다 더 깊은 잠을 군대에서 자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깨어날 때 감사한지,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지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을 11장 전반부에는 가르쳐 주시고 그 중간에는 또 뭘 가르쳐 주셨냐면 간절하게 간청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고백하시고 그걸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면 그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셔서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케 한다 그랬으니
자꾸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즐겁기를 바라시죠? 항상 새로운 것들이 경험되기를 바라시죠? 성령이 충만하시면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체험의 기쁨의 역사가 주어지고 준비되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조금씩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시고 저기도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직장에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한테도 역사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자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남편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아내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요 예수님 시대는 갔고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만희가 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얘기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육의 병을 고치게 됐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실 기도할 때 잠잘 때 혹시 가위 눌릴 때 말이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괜히 불안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게 간절히 축원하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아파서 고생할 때도 기도하면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육의 병을 고침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지역장인 가운데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갑상선 암이 여기 생겼어요. 또 간증도 꼭 몇 년 지난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인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암이 말이죠. 처음에는 컸는데 그냥 둬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한번 둬봅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잡고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줘.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뭐라냐면 이게 줄었네요. 줄었다 그러더래요. 예? 할렐루야. 줄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아프신 분이 갖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대장암도 다 이제 치료받고 낫고 더 재발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지 뭐.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아주 축복을 받아 선물 오히려 대장암 걸려가지고 선물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을 싹 고쳐버리니까 다른 질병이 들어올 식습관도 싹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질병이 들어올라 그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큰 도움의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한지, 지금 기쁨이 넘치는지,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데, 내가 괜히 세상에 쓸데없는 것 같다 신경 쓰고 살고, 세상에 쓸데없는 음식에 대해서 목숨 걸고 먹고 말이죠. 그랬다고 그거 다 버려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봤을 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병이 다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잡신을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는 어떤 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능력에 더 잘 알아. 저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군사를, 군대 경쟁을 하시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이 전투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군사력의 그 크기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비행기 하나 만들었나 보다, 뭐 폭격기 하나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잘 그걸 비율을 따지고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 그런 한말 단편적으로 듣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귀신도 영의 세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더 전문가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 간절하게, 우리가 참 감각적으로 잘 몰라도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귀신같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구나, 무서워서 귀신같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육적인 질병도 낫고 영적인 질병에서도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그런 소식만 듣고서 말이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고향으로 이제 뚫레뚫레 갑니다. 예? 고향 땅으로 가자. 이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근데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 나중에 같이 대화를 나눈 동안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동안에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가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예? 삶이,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실 때는 상당히 세상 근심 걱정으로 자꾸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갈 때는 말이죠, 얼굴이 쫙 펴주셔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다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아주 선교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와가지고 영국 땅에서 말이죠, 예?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것도 사회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소망을 주고 독수리의 날개치에 올라갔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성령 충만해서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